버킨에게서 이기는 사람은 저녁 사는 거다 오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어 별. 야 지금 우리 몇 잔째 먹었지? 27잔. 27잔. 하나 둘 셋. 우와. 28잔. 자. 하나 둘 셋. 우와. 29잔. 자. 가자 가래. 힘내 힘. 하나 둘 셋. 많아 졌어. 이 뭐하는 짓들이야 도대체? 차렷! 관념교대야! 교대! 레슬러 11일! 이걸 아주 이제 말도 안 하네? 말하기 싫다 이거야 나는? 아니 도장에서 연습하랬더니 말이야 먹긴 애기나 하고 네가 주동했지? 전 안 먹었습니다. 너 먹었어 그럼? 안 먹었습니다. 네가 먹었어? 안 먹었습니다. 네가 먹었지? 네가 먹었지? 이거 증거가 계속 나오는데도 거짓말이야 이거! 네가 먹었잖아! 증거가 있는데 아니라 이놈아! 왜 너는 주스를 사다 먹고 말이야? 제가 안 먹었는데요? 네가 뭐 증거가 있는데? 나한테 나온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나와? 그럼 너 먹었어요. 배 이렇게 나와서 뭘 그렇게 자꾸 먹을 게 있냐 도대체? 어? 잘 들어봐! 조금 있으면 일주일 있다 세계 레슬링 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열리잖아 이놈아. 그렇죠! 그러면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뭐 폼만 잡으면 레슬링 선수야? 어? 이거 오늘부터 안 되겠어. 하드 트레이닝을 그냥 이거 뭐 영화만 나오면 눈이 동그래져갖고 뭔 소리인지 알아 들어야지 도대체. 너희들 하드 트레이닝을 모른단 말이야? 아니 하드 트레이닝 몰라? 야 운동하는데 몰라? 몰라? 넌 알아 있나? 나도 몰라. 모르네. 모르고 지금 알아. 뭐 이게 때리면 저게 아프다고 엄살해 도대체. 튕기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 알았어 알았어. 괜히 아니 그 영어 하나 제대로 몰라갖고 너 외국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 저 다 번역할 수 있어요. 뭘 번역을 해? 헐크 호간이 이러는 딱 오면 인사 한마디 할 수 있어? 딱 왔다. 인사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 굴린다고 영어야? 굴린다고? 참나 영어 하면은 제가 5개국어를 합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아이고 헬로 아리가또 니 하우마 우와 오 가짜가 오 가짜가 아, 부시맨이 레슬러야 오 가짜짜가 왜 나와 여기 반장님 영어하면 최가 자신 있습니다. 네가 뭘 또 해? 아, 들어보세요 한번 Many guys always turning around Darling you so good to me 우와. And I was full for you 니도 뭐 하냐 지금 어? 불 퍼요? 뭘 불 퍼야? 마 신해철이가 무슨 공항 나갔니? 어이구 이거 무식해갖고 이거 신해철이란 거예요? 그 몰라서 물어? 나쁜 놈 몰랐지. 어이구 야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좀 제대로 해서 이길 생각이네. 너 통역 딴 데 붙으니까 영어 몰라도 돼. 그래도요 저는 선수들 온다 전 딱 한 명 붙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내 정말 둘이 부둥켜 안고 사방 올단 정말 혈투를 벌이고 싶습니다. 와. 원수진 일이 있나? 원수진 있어? 누구랑? 최진실이요. 최진실이야. 왜 사방 오늘 부둥켜 안어? 이거 이거 딴 생각들 말하고. 최진실하고 안 붙. 리그로 올라가 이봐. 아이고 나 이거 무슨? 레슬링 선수를 키우는 거야. 서커스당의 원숭이 한 마리를 키우는 거야. 원숭이라니? 됐어 됐어. 들어가! 자 똑바로 서봐. 이 레슬링 너희들 실력으로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거 이겨야 되니까 반칙을 좀 사용하도록 해. 과장님 반칙은 나쁜 거 아닙니까? 나쁘지. 하지만 레슬링은 반칙할 수 있는 거야. 심판이 안 볼 동안 하다가 셋일 동안에 1, 2, 3 이전에 딱 손을 떼면 되는 거야. 어... 안 그러면 실격패 알았지? 어... 만약에 그 상대 선수가 반칙으로 나왔다 이걸 우리가 또 대비해야 돼. 그걸 가만히 냅둬요? 어 그래? 반칙하는 놈은 나쁜 놈이잖아요. 어... 뭐 어떻게? 그 나쁜 놈은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123에 신고. 어! 반장님! 레슬링 선수가 있나 간첩이야? 123에 왜 신고를 해? 반장님! 이거 정말? 전 상대방이 반칙을 하면요 최성질 아시잖아요. 이런 정신사 나 얘를 후계자로 삼고 싶다 정말. 가만 안 둬요 전. 그럼 어떻게? 기권하죠. 아이고 정말 하나같이 왜 애들 이러냐 정말. 기권하려면 뭐 하러 왔냐? 자 잘 들어봐. 반칙도 참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다양해요. 상대방의 목을 기습적으로 치는 반칙 이거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야. 위험해. 왜 때려 인마. 반칙하려니까 때리지. 이거 정말 이거 참 훈련을 받는 태도가 안 돼 있구만. 그리고 목을 땡긴다든가 어? 목을 땡긴다든가 코를 상대방 쓰러뜨린다든가 이런 반칙들. 아!
나 정말 이런 놈 들고 나 저 레슬링 못하겠다. 괜찮아, 그냥 힘내. 겨우 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마 남자가. 정말 그동안 해온 레슬링이 억울해서. 억울하나 막 그런 거 할 수도 있는 거지. 억울하는 얘기야 도대체. 아짜 아짜. 배 나와, 배 나와. 자, 지금부터 관측 시범을 잠깐 보이도록 하겠다. 아냐! 와! 딱 되는 거 아니야. 아, 입을 찜네. 쓰리 한번. 쓰리 한번 딱 놓는 거야? 자, 둘이 해보라. 하나! 자! 아! 자! 아! 자, 심판이 안 본다. 자, 갔다! 원! 판장님! 두! 왜? 투까지 센 다음에 다음 카운트 보는 거 어때요? 심판이 있어, 쓰리를 모르니? 카운트! 원! 두! 판장님! 카운트를 세다가 손에 쥐가 나면 어떡해요? 아니, 심판이 무슨 물에 들어갔어? 손에 쥐가 나게. 정말 답답해. 원! 투! 쓰리! 그래, 이 딱! 쓰리 전에 딱 놓으면 돼. 이런 그... 아! 아, 이놈 이거 왜 이래, 이거 도대체? 왜 카운터를 한 40까지 줘? 완투쓰리 하면 끝내죠. 너 이 여유 있는 심판들 만나면 굉장히 느리다. 네? 특히 충청도 심판. 하나 여유, 둘이 여유, 셋이네 여유. 얼마나 느려. 이걸 참아야 돼, 선수는. 경상도 선도로 해, 경상도로. 경상도 심판으로 해줘, 널? 네. 그래, 자, 둘이 한번 또 맞춰봐. 알았지. 아자! 늦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빠른 동작으로. 왔지. 어, 바꿔서 한번 해봐. 아, 차. 아, 야, 야. 경상도 심판으로 해줘. 아, 경상도. 하나랑 해. 할 다음에 먹고. 둘이요. 둘이라 해. 아, 둘 다음에 먹고. 셋이요. 내 또 아이고. 셋이요. 셋이라 해. 아, 그래, 이런 그 신념을 쌓아야지. 아, 참. 운동하라고 뭐 아니 너는. 셋이라해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셋이라해? 자, 그런 다음에 외국 선수들이 흉기 같은 걸 갖고 나오니까 이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요? 네? 하나 좋은 걸 하나 개발했습니다. 뭘? 한번 보시죠. 알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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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닙니까? 아니, 레슬링 선수 음식 날려다 혼자 쟁반을 왜 들고 나와? 그럼 뭘? 시합장에 있는 물건 중에서 하나 고르든지 해야지. 이거 진짜. 알았습니다. 왜 이래 이거 물건? 알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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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이거? 아하! 이거 안 뛰어? 안 뛰어. 이거 안 뛰어? 빨리 안 뛰어?